안녕하세요. 씨포레스트 해림입니다. MBTI 검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네.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싶으신 거죠? 인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동안 굉장히 애쓰셨다. 그러시고요. 타고난 대로만 사는 건 나답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막난이고요. 체온 없어지면 안 되고 학교에서 체온 아 정말 없어지면 안 돼요. 저의 성격 유형은 ENTP가 나왔습니다. 20살 때 했던 검사랑 똑같이 나오긴 했어요. 네, 보세요. 다 했어요. 네. 저는 상담 심리사로 일하고 있는 마인드아트 정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교사를 사직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식 들었어요. TCI 검사와 MBTI 검사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얘기를 하셔서 신청을 했는데 요 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격과 기질을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을 좀 구분해서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질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나의 성향, 그래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어떠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은 사회적인 어떠한 환경, 문화, 교육에 의해서 내가 개발하고 성숙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성격이라고 봐서요. 그리고 MBTI 검사를 네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그쵸. 엄청 하죠. 근데 저도 MBTI 성격 검사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격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호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내가 어떠한 것을 선호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되게 어지르는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계획하지 않는 걸 너무 선호하는 사람인데 직장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내가 맡은 업무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러면 업무상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의 선호도는 아닌 거예요. 아, 네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려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 에너지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네. 내가 선호 경향성이 이쪽에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살면 네. 너무 마음이 괴롭고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아, 예. 힘들고 이러면 네. 안 될 것만 같고 그러나 못 살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너무 재미는 없고 힘은 드는데 그렇다고 이걸 할 수 이런 이제 혼란이 이제 경험하게 된다. 제가 검사를 했는데 몇 가지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검사를 통해서 네.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싶으신 거죠? 인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쵸?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타당한 그쵸 타당성을 좀 부여받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동안 굉장히 애쓰셨다고 꼭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동안 진짜 죽을둥살둥 애쓰시며 기질에 반하는 성격을 개발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다. 아니죠. 타고난 대로만 사는 건 나답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막난이고요. 나의 기질의 단점을 성격으로 잡고 나의 성격의 장점을 더 개발해서 기질에 접목시키고 이게 진짜 나답게 사는 거. 이거 띵원입니다. 이미 나답게 살아오셨으나 조금 더 나는 네. 내가 선호하는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네네. 싶고 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고 선택하셨을 뿐이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점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과 반하는 환경에서 네. 애쓰셨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기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성격들을 개발하실 수 있었던 거죠. MBTI라는 이제 기질 성격 검사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것들로 에너지를 엄청 들이시고 계셔서
제가 이제 번아웃이 걱정될 만큼의 에너지를 투자하셨지만 그건 이제 성격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애쓰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고 MBTI에서의 선호도에서는 자유분방하고 맞아요. 아, 계획은 언제나 짤 수도 있는 거고 방 어질러져 있고 방 어질러져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성격적으로는 아, 지금 내가 그럴 때가 아니고 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타이밍이니까 네. 내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기 때문에 네. 성격적으로 지금 그걸 다 끌어다 쓰고 계신 거죠. 그러나 선호도에서는 완전 반대로 나왔었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시고 자율성이라던가 주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 반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꾹꾹 눌러 담으시고 스스로를 되게 다독이셨나 봐요. 괜찮아 그래도 돼 아, 이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걸 배웠잖아.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맞아. 너무 맞아서 네. 그러면서 계속 뭔가 마음에 불편감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출석부 정리. 아, 그렇죠. 학생의 출석 체크를 압력? 제일 못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청소시키는 아, 별로 그렇죠. 안 더러워 보이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어, 항상 다른 반에 들어가면 너무 깔끔하고. 그렇죠. 그러니 해야만 할 것 같고, 네. 시켜야만 될 것 같고. 근데 네. 뭔가 내 선호도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켜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이들 교육상 이게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거고. 그럼 제가 천상 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직업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된 거잖아요. 안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활발하고 혹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은요. 환자가 오면요. 진짜 친절하게 상처받지 않게 네. 안내해주고 얘기를 나눠주고 교감할 거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감성이 낮은 네. 의사 선생님들은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네. 이거의 차이지 아. 맞고 안 맞고의 직업은 없다. 아 이것도 띠원투 네. 직업이 문제가 네. 아니고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직업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아. 내가 교사가 됐다면 나의 이러한 성격을 교사에 어떻게 녹여내고 묻어서 이제 내가 교사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인데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아. 천상 교사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시잖아요. 그 안에서 네. 학생들과의 교류와 친밀감과 또 자기개방성이 높으셨기 때문에 나의 얘기가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개방됐을 때 느껴지는 나의 만족감과 욕구 네. 그 욕구 때문에 선생님이란 직업이 천상 내 직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건데 다른 차원의 욕구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찾아본 네. 그게 충분히 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그 직업적인 것도 충분히 맞았던 거고요. 네. 아닌 것도 맞은 거죠. 네.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죠. 채워줄 수 있었지만 그렇죠. 다른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네. 너무 커져서 네네. 이제 저는 나간다는 나간다는 그것 때문에 나간다는 네. 에너지를 덜 들여도 되는 직업 쪽으로 내가 조금 간다면 좀 편하겠죠? 네.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격검사를 해서 직업과 연결시키는 거지 안 맞는 직업은 없다. 못할 직업도 없다. 네. 너무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네.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크리에이터 로서의 네. 그 에너지 투입하고 싶은 부분이 네. 크거든요. 그거랑은 어떻게 네,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을지 엄청 잘 맞죠? 그쵸? 일단 에너지를 밖으로 쓰시는 네.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과 되게 많이 만나시고 활동하시면서 에너지를 오히려 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사고력을 직관적으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에게는 짱이죠.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들을 사고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기질을 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 굉장히 높으시고 이상이 높으시고 성취 욕구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조절? 네. 이 부분을 잘 이제 유지하시면 아마 즐겁게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실까? 네. 그쵸.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즐겁게 에너지 투입을 하고 싶어서. ISTJ의 유형이 가장 좀 많이 나오죠, 선생님들 네. 사이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복이 막 큰데 네. 이 널뛰임을 자꾸 네. 누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 입장의 차이가 좀 있다.